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또 지니뮤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보시는,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종목들 무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BNC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어쨌든 시간 내에서 좀 갭이 많이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뭐였다? 만약에 갭을 뜨면은 오늘 이제 고가가 한번 만들어질 것이다. 오늘 고가가 한번 만들어질 것이고, 저는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번 더 슈팅을 만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었어요. 왜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시간에 떠가지고 떠서 온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. 그래서 어제 영상도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틀렸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고점을 이렇게까지 좀 넓혀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고점을 일단 요거로 보고 요렇게 좀 단순 단발성 이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대응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좀 너프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어제와 똑같은 관점으로 물량을 들고 와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팔다가 이렇게 갭을 띄웠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뭐 시간에서 떠서 왔다 치더라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물량을 여기서 어디선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주들도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시세를 다시 준 겁니다. 그럼 우리가 구간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. 구간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. 여기서 물량을 끌고 와서 이렇게 팔 줄 알았는데 다시 뭘 해줬다? 갱신을 해줬네. 다시 갱신을 해줬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어쨌든 간에 추가 슈팅을 또 만들어주세요. 장중에.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?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여기서는 물량을 모아온 게 확실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봤죠.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팔 줄 알았는데 다시 갱신을 시켰죠.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13,000원 정도까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친구가 11,000원 와가지고 팔겠습니까? 안 팔겠죠. 그리고 이런 또 지지 구간이었던 저항 구간이었던 곳을 어떻게 됐어요? 저항 구간이었던 곳을 딱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오늘도 한 번 더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조금 단기성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끔 만들어주는 구간이라고 봐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서는 얘가 주가를 오늘 튕겨줄 이유가 사실 뭐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좀 생각입니다. 그것도 뭐 분석의 일환이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또 한국 BNC를 또 다시 찍냐라고 하시는데 뭐 다시 또 시세가 나오고 혹은 뭐 다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찍으면은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안 보실 분들은 굳이 뭐 안 보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? 예.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다시 이게 관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국 BNC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. 근데 악재가 뜨거나 혹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 혹은 뭐 전문가 혹은 뭐 어떤 개개인의 뷰가 나는 이 어떠한 종목이 만 원을 깨면은 이거는 좀 시세를 좀 잃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기준에서 만약에 만 원이 깨졌어요.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? 이 사람 기준에서 이 종목은 판단상 이건 깨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죠?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 이 종목이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해가지고 뭐 예전처럼 진짜 예전에 그 영광을 다시 되찾는다?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사실 코로나가 과거처럼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? 뭐 엄청나게 뭐 대시세를 줄 것이다? 저는 그렇게 생각 사실 안 합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게, 아,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상한가 보내고 거래 빵빵 터트리고,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율동제약 이슈도 있고 하면은, 아, 치료제 관련주도 묶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질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랑 크게 상관없겠지만, 무료 체험에서도 뭐 한국 BNC라는 종목은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, 단기적인 흐름이 좋으니까.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주시는 게 좋지. 아, 끝났다고, 사실 여러분들 7월 4일까지 냉정히 보시면, 6월 24일, 뭐 7월, 이때까지 이 종목을, 7월 6월 24일이네요. 이때까지 종목을 보고 그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? 코로나? 코로나가 다시 올 것을 예측한 사람은 할 수 있겠죠. 아, 코로나 분명히 다시 올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충분히 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도 사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될 거다, 재확산, 뭐 다시 한번 뭐 붐이 일어날 거다, 어떻게 상상합니까 사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안 입고 온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, 아 다시금 뭔가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니까 영상이 올라오는구나 정도로 좀 그 정도의 여유는 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특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뭐가 문제다, 너네 왜 이거 다시 찍냐 라고 하는 것보다는, 아 그래 좀 긍정 좀 너 여유가 좀 있을, 그 정도의 여유는 있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시지 마시고, 그리고 한국 BNC 뭐 말 나온 김에 한국 BNC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,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단기과열 들어갑니다. 예, 단기과열 예고 이미 떴죠? 단기과열 들어가면은 3일 동안 10분마다, 30분마다, 10분마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꼭 조심을 해야 되겠죠. 아무래도 투심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. 최근에 이제 리노스라는 종목이,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단기과열에 들어갔죠. 단기과열 들어가서 9시, 9시 30분, 10시 이렇게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다 보니까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예,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걸 원하지, 빨리빨리 바뀌는 걸 원하지, 뭐 30분에 한 번씩 바뀌는 걸 원하겠습니까? 사실 예, 그렇지 않겠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, 저는 이 종목이 만 원을 깨질 때까지는 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 원이 깨질 때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. 아, 만 원이 아니죠. 왜 만 원이야? 예, 1,800원. 1,800원까지는 추세의 상승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한국 BNC 뭐 기존 영상 보시고 다시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, 또 올라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같이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꼭 같이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도 많이 해주시고요. 저는 또 내일 한국 BNC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